해양수산 해큰 베이지타운을 건설합니다. 건설해서 거기에 본부가 해양수산 허브도 만들고 관, 산, 군, 관이 함께하는 R&D 그룹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수산업이 부산의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듭니다. 제일 급한 문제는 우리 원도심의 주거 환경 도시 재생입니다.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어르신들이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현 금융단지를 부산의 대표 산업인 해양, 물류, 선박, 수산을 포괄하는 종합금융단지로 만들고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를 해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한부두 컨테이너가 철거되고 나면 우한부두에 첨단 해양 제품을 만드는 산업단지를 넣겠습니다. 외대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9만 평의 외대 이전 부지에는 첨단 해양 산업을 지원하는 R&D 중심의 테크노밸리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있는 문현동 금융단지가 있습니다. 이 금융단지가 R&D와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부산 경제 부활에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을 SK까지 완공을 해야죠. 그래야지 관광도 되고 또 도시재생도 같이 들어가고 또 상권도 새롭게 활성화돼서 우리 남구가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부르하는 남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남구 을행 해안선을 따라서 해양문화관광클러스터를 통해서 남구를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또 지역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함께 키워내기 위해서 미래교육 컴플렉스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미래교육 컴플렉스는 4차 산업 미래교육센터와 GA 바다 도서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덕천중학교와 덕천여중을 통폐합해서 덕천여중 유휴부지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첨예하게 대결하는 그런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강서갑을 탈환하는 것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북강서를 부울경의 경제중심지,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집권 여당의 젊은 일꾼으로서 제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젊은 일꾼인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제 입에 뒷편들은 올해 혼잡도로 지정을 국토부로 반드시 받고 국비 지원 50%를 지원받아서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 녹산선도 하단 서산선에 이어서 서부산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반드시 올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고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구의 국민들은 제2의 대치터널 서부산 터널을 수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서부산 터널을 만들어서 4구민들이 서구를 왕래할 때 아주 편리하게 교통할 수 있는 동부산 중심의 부산에서 서부산 중심의 부산으로 부산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단순한 아름다운 낙조에 머무는 볼거리 중심의 다대포가 아니라 놀거리 중심의 다대포로 만들어서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장림, 구평, 감천, 자갈치가 이어지는 도시철도 제2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마트 부지 활용을 해가지고요. 수영만 요트장, 수영강, 광안대교, 밀락해센터, 광안리해수욕장, 밀락항 수변공원을 있는 해양 레저 관광 권역을 조성하고요. 수용구 해수면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 관광 활성화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강한리 바닷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휴먼 브릿지를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브릿지를 건설해서 해운대 강한리 남구를 이어올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글로벌 탄성 소재 연구소, 지식 산업 센터, 융합 기술 센터, 폴리텍 대학 유치 등을 통해서 우리 사상을 바꾸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친수 공간과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 단절되어 있어서 낙동강을 만끽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 브릿지를 만들어서 친수공간과 생활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리버 타워를 세워서 전망대와 함께 레스토랑과 카페를 만끽할 수 있는 관광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